여러분이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신유형 때문에 더 빨리 읽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속독을 배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속독을 배우면 눈이 빨라져요. 네, 눈알이 빨라집니다. 눈의 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눈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눈의 속도가 높은 경우에 전부 다 빨리 읽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빨리 읽기 때문에 눈이 보통 빨라지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빨리 읽고 싶다를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수단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속도입니다.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매번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매번 어떤 공식을 생각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속도가 이제 늘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도식을 내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식화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씀으로써 내면화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독해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빨리 읽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럼 마음이 조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이제 묵독이라는 게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죄송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묵독이 나타나게 되면 독해 속도 6분의 1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묵독이란 건 뭐냐면 읽으면서 글을 정리하지 않고 이 그냥 글자를 쫙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선형적 독해라고 합니다. 묵독을 하면 선형적 독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줄한줄 읽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묵독을 하는데 선형적 독해를 할 수밖에 없죠. 묵독이란 것은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서 글을 읽는 걸 말해요. 낭독은 아니지만 낭독처럼 마음속에서 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묵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묵독을 하지 않으면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면 코끼리를 엄청 생각하고 싶어질 겁니다. 춤추는 핑크색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그러면 춤추는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묵독을 하지 말아야 생각하는 속도 더 빠져요, 오히려. 그럼 오히려 더안 좋아집니다. 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이 도식에 따라서 매핑을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면화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의 작동법을 알아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나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생에 걸쳐서 읽기 능력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읽기라고 하는 건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쓸수 있는 그런 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문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읽을 때에도 인과 관계를 이렇게 C의 관계로 정리하면서 읽는다라면, 모든 선지가 대부분 DC나 CE 구조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이 대응이 되는지 대응이 안 되는지를 함축이 되는지 함축이 되지 않는지를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